비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최단기간 100만 명과 1000만 명을 돌파해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여 기네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네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100만 팔로워 최단 시간 기록은 셀럽들이 인스타그램 플랫폼에 참가할 때마다 종종 깨진다고 하는데요. 기존 타이틀 보유자는 해리포터의 론 위즐리 역을 맡았던 로퍼트 그린트이며 2021년 비가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현재 BTS는 23개의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는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을 만든 지 약 4개월 만에 팔로워를 대략 4만 2천 명을 모았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5,100만 명으로 세계 최단 기록입니다. 비의 인스타그램 포스팅 한 건의 비용은 77만 3천 달러, 하나로 대략 10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며 10억 원은 방탄소년단 멤버 한국 셀럽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금액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의 SNS 기록으로 기록 파괴자 SNS 킹이라는 수식어도 생겼으며 인스타그램에서 세계 최정상의 브랜드 파워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는 해외 매체가 선정한 2022년 세계 최고 미남 미녀에서 1위에 올라 세계 제일 미남으로 등극했습니다. 비는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해외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인 스페셜 어워즈가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한 세계 최고 미남 미녀 투표에서 최종 1위를 기록했죠. 비는 팬들뿐만이 아닌 전문가들한테도 인정을 받은 독보적인 미남이라고 합니다. 국내외 성형 전문의들이 이야기하길 비의 눈, 코는 수술로도 만들기 힘들다. 너무 잘생겨서 비현실적이다. 비의 얼굴은 정면, 측면 모두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단점이 없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전세계 인기 검색을 분석하는 구글 트렌드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잘생긴 남자 검색어 관련 키워드 중 비의 검색 주제어 V가 인물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비는 미국 영화 사이트 TC 캔들러 선정 2017년 가장 잘생긴 얼굴 100인에서 1위를 기록했고 2018년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1위를 기록하며 현재까지도 수십 개의 미남 관련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타 모미터 선정 아시아 최고 매력남 최초 3년 연속 1위로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가 가장 잘생긴 아이돌 중 한 명이라는 것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비는 관심사, 취향, 이견이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견 없이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초현실적인 미남이다. 특히 공연할 때 무대를 장악하는 비의 아우라는 매우 특별하고 독보적이다. 비의 어린 시절 꿈은 농부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골에 살았던 비 김태형은 할머니를 따라 농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죠. 비 어린 시절의 꿈을 들은 팬들은 비 버전 리트 포레스트도 궁금하다, 농부를 했어도 언젠간 잘생긴 농부로 소개되지 않았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된 건 초등학생 때라고 하며 빅뱅 대성의 날바 귀순을 듣고 가수의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으며 비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는 노래를 하려면 악기 하나 배워두는 게 좋다 라고 말씀하시며 중학교 때 3년간 색소폰을 배우게 해줬다고 합니다. 색소폰으로 경남대회에서 금상을 탔으며 가수가 안 됐다면 아마 색소폰 연주자가 됐을 것 같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비는 대구 지역 오디션에 참가하는 친구를 따라 구경 갔다가 잘생긴 얼굴이 빅히트 관계자의 눈에 띄어 오디션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는 그 자리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비트박스하고 랩을 하고 색소폰까지 불었다고 하죠. 결국 오디션을 보러 온 친구는 탈락하고 비만 대구에서 유일하게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격 소식은 PC방에서 들었다고 하며 당시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나와 가족들한테 저 합격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할머니는 그거 사기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며 그의 아버지 또한 믿기지 않아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저희는 진짜입니다 라고 말해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상경해 계약을 하러 갔다고 하죠. 참고로 빅히트 연습생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방탄소년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며 당시 팔도강산이라는 곡으로 오디션 홍보를 한 방탄소년단을 알고 정말 멋진 팀이다, 꼭 들어가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비는 방탄소년단 멤버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비는 2013년 6월 방탄소년단이 데뷔를 앞두고 공유한 수많은 동영상 블로와 프로모션에서 카메라에 등장하지 않는 숨겨진 멤버였는데요. 어린 나이에 잘생긴 얼굴 그리고 좋은 목소리를 가진 탓에 대형 기획사에서 채갈까봐 염려되어 소속사에서 마지막까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비밀병기였습니다. 방시혁이 비를 마지막으로 공개한 이유는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완성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모던 텀이 필요했다. 비는 외모와 성격 면에서 큰 매력 가지고 있어 마지막에 공개될 때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BTS의 호르몬 전쟁 뮤비에서 사탕을 던지는 장면은 비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비는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 제가 사탕 물고 던지면서 시작할 테니까 이거 잘 잡아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잘 잡아주고 싶었지만 사탕이 다 깨져버리는 바람에 놓쳤다고 하죠. 또한 마마 레전드 BTS 다이너마이트 공연에서 마지막에 비가 선글라스를 벗고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도 비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해당 모션이 없었는데 비가
PD한테 가서 제가 마지막에 선글라스를 벗으면서 카메라를 한번 쳐다보면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하며 결과적으로 진짜 멋있게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컨셉을 연구하고 애드리브도 많다고 하며 항상 촬영할 때마다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는 누렇게형 천재라고 합니다. 비의 별명 중 본명인 김태형의 앞글자를 따 김스치면 인연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비랑 스쳤다 하면 친구가 되어버리는 친화력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 생긴 별명이라고 합니다. 비의 대표적인 인맥들을 살펴보자면 하지원, 폴킴, 박보검, 박서준, 박형식, 최우식, 민호, 육성재, 김미재 등 외에도 다양한 인물들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박보검이랑은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을 만큼 친하다고 하며 박서준, 박형식, 최우식, 민호랑은 우가 패밀리라는 모임을 만들어 자주 만나며 서로의 작업물들을 홍보해주고 있다 하죠. 한때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자 BTS는 위버스를 통해 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비는 이를 두고 소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비즈니스적이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는 아미와는 거리낌 없는 친구가 되고 싶다. 고민이 생기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위버스를 통해 아미들과 얘기하고 있다. 팬들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타이틀과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비 김태형이지만 그가 현재 위치까지 올라오는 대회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항상 위를 보고 나아가다 보니 무서웠다고 하며 팀을 위해 자신을 포기해야 했고 그 안에서 행복 뒤에 항상 오는 지침과 힘듦은 셀 수 없었다고 하죠. BTS는 현재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각자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략 1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는 활동 중단에 대해 올해 방탄으로 남아있기 위한 멤버들의 건강한 발걸음에 시작이다. 이 모습도 아미들이 좋아하실 거라 믿는다. 우리가 여태까지 단체로만 집착을 많이 했다.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든 뭐라든 이후 단체로 다시 모이면 시너지가 또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아미와 방탄은 보랏줄로 이어져 있으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보라색의 진함이 오래가도록 오래오래 봐요. 우리 BTS는 아미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